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서 대북제재는 북한 특권층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로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김정은의 전략분석 토론회에 참석한 탈북민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북한 내 주민들은 과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대북 제재로 인한 어려움이 거의 없으며 타격은 특권층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마당이 우지에서 살아가는데 20년 이상을 숙관돼 있어요. 단 간부들은 힘들어요. 배급도 본인 배급만 준다지 뭐 카드에다가 뭐 달러를 넣어주다가 달러도 뭐 없어서 지금 못 넣어준다지 장군들한테 간부들만 힘들어하고 있어요.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이유도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국에 꽉 막혀있는 이 군수 통로를 열기만 하면 자기 체제를 존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어려운데 그때까지 뭐 시진핑은 김정은을 개 닥 쳐다보듯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열어보자. 탈북민들은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 보상이라는 당근과 맞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인 인권 문제를 직접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서 중심은 부득불 북한 인권 문제가 중점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계를 종식시키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도 기약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이어 계속 외부 정보를 유입해 북한 사회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외부 정보 유입을 강압적으로 단속하면서 탈북 단체들도 협박 회유하고 있지만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내부의 기대는 여전히 크다고 탈북민들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북한을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9일 발표한 2018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종교나 신앙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압제사회 가운데 하나로 끔찍한 인권기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사회적 정치적 조직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교나 신앙의 표현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 가운데 최대 5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을 분석하고 있는 미국의 연구소가 김정은 집권 후 액체 연료 미사일 시험 장소가 북한 전역에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로 미국과 북한이 미사일 시험 동결과 일부 복원 가능한 제재 완화 합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평양 외곽의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 위성 로켓과 미사일 발사 준비 등의 정황을 분석한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 센터는 김정은 집권 후 액체연료 미사일 시험 장소가 북한 전역으로 확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달리 미사일 도발 역량을 키워왔다면서 미북 협상에서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We're going to try to create some type of way to verify or monitor all the sites related to liquid fuel production or propellant production and testing would be very expensive. 미들버리 연구소는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미북 협상 진전을 위해 우선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동결 합의를 꼽았습니다. 북한은 현재 사실상 미사일 시험을 동결했기 때문에 합의문 작성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며 미국 역시 아주 제한적이면서도 되돌릴 수 있는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This is just a small step. So not too much should be offered in exchange. On the other hand, I think if it can be offered on a temporary basis with as you said a snapback provision, I don't see why not. 이런 합의를 끌어낸다면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시험 발사와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들버리 연구소 측은 또 미사일 동결 검증도 핵 검증처럼 가장 어려운 단계는 국제 전문가들의 사찰이라면서 북한이 얼마나 많은 미사일 기지를 공개할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선박이 말레이시아 당국의 입항 불허로 정박했다가 석탄을 하역하지 못하고 열흘 만에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VOA가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과 현지 소식통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구에서 약 12km 떨어진 지점에 머물던 북한산 석탄을 실은 파나마 선박 동탄호는 29일 오후 해당 지점을 떠나 남쪽으로 항해했습니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이번 북한산 석탄의 재수출 시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동탄호는 다음 목적지로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실었던 인도네시아 발릭파판항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이 항구로 향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현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북한 탈출 후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7명을 북한으로 보내지 말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등 북한 인권단체들은 30일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유엔 회원국이며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서 강제 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민 7명은 한국 국민이며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이들의 강제 북송을 막고 구출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탈북민 7명 중에 포함된 9살 최모양의 어머니는 중국 정부는 자비를 베풀어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사랑하는 딸이 자신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며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